관용 천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 도드에서 함께합니다. 노래 어쩌면 소감싸. 야, 우리 용천수가 시원하게 흐르는 마을이 도두마을. 용천수가 흘러서도 시원한데 이 밤에 되나? 이 바람이 또 상하게 불고 있잖아요. 시원한 물이 흘러가난 이 보름이, 이 석석한 보름이 막 부는 거 아니고 하게. 이 여름 내내 무더위와 열대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네. 이 도두마을은 이 밤이 딱 되니까 예. 열대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막 에어쇼도 임수다. 네.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18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또 도두의 그 오래물 축제가 예, 예. 열리고 있어서 오늘 또 마을 분들과 관광객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이곳에서 이 마을에 보면 또 이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 특설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하라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하면 약 챙겨주고 봐. 그건 너야, 너뿐이야. You are somebody. 너는 나의 태야, 깨물한 너의 사랑. 눈부시게 빛나는 너에게 부족한 날. 너는 나의 바다, 넘치는 너의 사랑.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Oh my love. 지금 프로포즈를 한 건가요? 예. 예? 예. 아,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두 분이? 했습니다. 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주년. 10주년? 아, 10주년 프로포즈.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네. 결혼하고 이제 오. 10년 동안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할 당시에 프로포즈를 못 했나 봐요? 예,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야, 방송을 이거, 통해서. 이거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감격스럽네요. 눈물 나고 이제 막 그럼. 눈물 굴썩굴썩. 그럼 일어나서 한번 안아줘. 한번 네, 안아줘. 좋아, 아, 나 진짜 한번 안아줘. 10년 동안 아우 남편의 아 멋진 이벤트. 뽀뽀해. 뽀뽀해. 아 네. 앞만 보고 달렸던 숨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잘 들어라.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지나간 옛 추억 내 가슴을 울리는데 한 잔 술 내 그대로 부르던 노래 이런 나쁜의 노래. 상대비야 불빛빛 속에 서성이면서 불러봅니다 그대 이름을. 바보 같은 그대 이름을. 이 밤도 내 마음은 이 밤도 이 마음은 아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아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우리 저희 도두가 훌륭한 동네잖아요. 네. 자연으로 봐도 도두봉을 봐도 도두봉이 그렇고 부들 나도 그렇고 이 폭우도 참 좋고 예. 나 오래 물이 모든 게 좋습니다. 오래 물이 오래 오래 나
가물어도 물이 계속 나온다면서 콜콜콜콜. 예. 이거 어디서 영감하신 거예요, 물이? 가물어도 예. 비가 안 와도. 하나간 이 도두물이 다섯 군데 구멍에서 솟는다 해서 오래 물. 예. 그럼 둘인 땐 그디간 뭐 했을까? 아버지는. 원들락버섯 뭐 이렇게. 원들락버섯 이렇게. 김빠스 입었을 때 주게. 그때 반스가 있었어. 반스다. 하이고 그때 반스가 있었어. 여기 형 똘라진 그 바지 그 뭐 그 뭐래? 강아 터진 거. 강아 터진 바지 뭔가. 빠지. 경험을. 그렇죠? 이 오래 물에는 또 이 마을 분들의 오랜 또 추억이 담겨 있는. 어. 예. 오늘 저 응원하러 아까 마을 분들이 많이 왔는데 예. 저기 가족들도 많아. 가족들. 어디 가족 소개 누구. 부인이라서 부인. 옆에는 딸. 딸 일어나 봐 딸. 딸은 막 숙소. 아니 이 동생. 동생. 아, 아이고 네. 이렇게 가족이 다 나오고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잠깐만 아이고 개나잖아 노래여잖아 저기 부녀회 예 새마을 부녀회 총무입니다 아 새마을 부녀회 네. 그러면 김포에서 제주도의 도두동 신랑을 만나가지고 네. 여기 시집 오셨네 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22년이요 아이고 22년 김포에서 제주역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네. 어디서 제주에서 만난 것과 김포에서 만난 것과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아~ 아까 그 사람이고? 네. 아니요. 춘추 사람 아니요. 아니고. 아니 첫 만남이야 첫 만남이라. 나 춘추 사람 일본에서 만나실 가 보네. 수고해 박수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학식의 교수는 삶은 들어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서풍 가는 애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세요. 나왔던 분 중에 응원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죠. 어. 응원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 그만큼 마을에서 인기가 좋은 거지요. 그 저기 저 무슨 활동하세요 마을에서는? 아 저 부녀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네네. 이번 축제 때도 부녀회에서 그 막 음식 하고 있느라고 그냥 어마어마해. 네, 네네. 저희 부녀회 회원들이 지금 여기 참석 못한 이유가 지금 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느라 아이고야. 참석을 못했거든요. 저도 지금 남편 설거지 맡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더울 때 부녀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축제 때 음식 네네네. 만들어서 그것도 맛있는 거 해서 이제 매겨서 그 수익이 나면 네. 조금 나겠지 수익도. 조금 나면 그리고 수익은 이제 어디로 쓰는 거 이제? 좋은데 이제 많이 쓰고 아 우리 또 마을을 위해서 네. 마을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네, 마을을 위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을분들 많이 모였으니까 앞으로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아주 가족 분위기로 네. 우리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요 고맙습니다 야. 아이고 참 노래 참
만나게 한다 만나게. 만나게. 색을 사탕 만나게. 그냥 해녀를 몇 년 했대가? 해녀는 그냥 어린 때. 둘인 때 배워. 둘인 때게 둘인 조금 해나 중간 조금 치웠다. 중간에 안 했다. 못다 치워버려. 어떤 고모시 어떤 맞지 않은 고게. 고모시. 어떤 고모... 막 하고 막. 오바이트 나고 또 한 번 뜨고 아 걔는 몸에 맞지 않구나 맞지 않냐 예. 걔는 조금 중단했다 예. 이제는 어머니 대신 또 이어받단 또 받아 이제 예 허여 밤수다 조금 써 하영을 못해요 이제 막 저 어지러지는 안 하고 이제도 조금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옛날 해녀는 아무나 못하는 거 맞아 아이고 악도 있어야 되는 예. 거 완전 진짜 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빠도 막 초무멍 햄줄게 아니 이 삼촌 잘 알아 잘 알아 우리 동네에선 별명이서 무시고해 크리너 삼촌 어. 크리너 크리너 여기에 담배꽁초 하나 있은 거 바지카브된 아~ 뭔 주섭으로 이리서 예, 나 너 본가당 벌함서 대나니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씨한테 혼마디 해봅서 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량 고맙습니다 조금 생각하멍들 저 버려줍서 조금 양 가당이나 여도 영어도 옆구석이라도 양 버리나 착착착착착착착 질레댕기자 질레댕기마 착착착 제일 베리기 싫은 것이 담배꽁초라 맞아 맞아 경희한 겸은 앞으로도 바당에도 댕기고 마을에도 쓰레기 버리는 거 주시멍 네, 주시멍 이 마을을 지키고 지키고 깨끗하게 지키고 예 깨끗하게 예 나 그냥 도드리 써놨냐 이거 69년 69년 도드리 써 69년 살고 도드리 시집 가고 아 그냥 우리 동네 같이 좋은데 가서 맞아 아마 주다 댕겨봐도 도드리 많이 좋은데 가서 맞다 맞다 그냥 우리 도두가 최고. 다시 한번. 우리 도두가 최고. 건강한 형들 오래 오래 사십사에. 어,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들어갔어. 아이고 말도 영시원시원하게 그냥. 오선도선 속삭이는 밤이 있는 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방송에 나오고 나면 굉장히 남은 공무원 생활을 하실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것이다. 에로사기 많다. 아니 이거 아니, 방송 이거, 나가면 막 인사 오매. 전화에 엄청 전화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어요.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예.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아 동사무소에서 아, 한 팀이. 동사무소에서 꼭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줄을 서는 그런 행복한 마을로 우리 동장님도 함께 함께 계속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동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 가슴에 도약돌을 노래 잘 냈어. 아야. 장부 타령 해주려는 누인네 대표로 나왔어게. 아, 장부 타령. 장부 타령 나 어젠 나왔단 분은 이제 그건 아이덴데는 한 이거 주약도라도 하나 불러볼까 이건 불렀어. 원래 장부 타령 어젠 했어게. 갑자기 저 앞이 저 카메라 감독님은 누기과? 아들. 아. 아들이과? 예. 아이고 아들님. 교통정리 아까 교통정리 이불, 아들. 아들. 그나 우리 어묵 나오는 핸드폰 그 가정원에 다 찍은. 동영상으로 찍어. 동영상으로. 걔는 아, 원래 허구정한 게 장부 타령. 장부 타령. 이거 앞에 허구만 하고 가요. 나딘 가지니.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좋다. 당금 당금 들어리나 있으랴. 곡단 곡단이나 일러주마. 좋다. 우리가 살면 맨말을 살다. 길어봤자 팔구십이로구나. 아니라 못하리라. 안돼 박수. 오늘 일절만 했나리라.
원래는 이 노래는 16절 가진디 오늘은 방송 마무리한 1절만 불렀느라. 어머니긴 하여튼 각후가 어디 각혁이 나 다리 아파. 아니 종이 아팠나 각혁 다리 아파. 예, 나 장군 타령해시나 각혁. 자 케빈 이제 노래 다 불러시나 이제 시상식 해달까라. 예. 아 상을 받았습니다. 공기청정기 그리고 트로피 받았습니다. 동상이고요. 자 은상 김치냉장고 주인공은 노래 여전하는 소감수다 도두동편 명예 대상에게는 칼라 TV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대상 어부바 부르신 장가만 5번 이영진. 물이 시원하다구나 마을이 시원하고 그렇지. 보름이 시원하고 폐화죠. 하각이 다 시원하다 다 폐화죠. 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마을이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감수다.